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시고 계시겠지만 김병철 교수님께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알라베마 주립대학의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김병철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2010년 랜드저널에 실린 망중립성과 투자유인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제에 이어서 김영경 교수님께서는 망중립성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인 망사용료 부담 구조와 인터넷 접속 생태계 관련해서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과 우리 김영경 교수님께서 하는 발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ISP에서 주장하는 것과 CAP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이 극한 대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먼저 ISP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SP는 초기부터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은 무임승차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자원이나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에 투자해가지고 망 품질을 개선하려고 해도 망이 개선되는 속도만큼 그 이상으로 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라진 투자 유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망 사용료와 같은 차별적 접속료를 CP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ISP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임승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프리미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ISP에게 준다면 투자 유인이 회복되어서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톤으로 줄곧 주장을 펼쳐왔고요. 그럼 CP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P는 망중립성 중심에는 홀드업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홀드업 문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손들어, 꼼짝마 뭐 이런 뜻이지만 경제학적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홀드업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이 투자하는 혜택이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에게 국한될 때 내가 투자를 하고 나면 저쪽에서는 내가 이미 투자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한 혜택은 나와 거래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자체 드라마도 만들고 또 영화도 찍고 그래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해서 넷플릭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고 어느 정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홀드업 문제로 인해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 따라서 CP 쪽에 공격적인 투자와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홀드업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진입이나 투자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망중립성을 보장해주면 홀드업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입과 투자가 높아져서 인터넷 생태계가 활발해진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망중립성 논쟁이라는 것은 망중립성을 허용하면 홀드업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망중립성
일 허용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망상용을 부과하면 홀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초기부터 이 양쪽의 투자 유인을 다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 아래서 망중립성 논쟁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망중립성의 문제를 실증 분석이나 실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모델로 이 문제를 접근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의 한계는 1980, 90년대 극히 경제학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지만 그것은 게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어놓고 그 결론을 유도하는 게임을 셋업하고 나서 모델을 풀고 나면 그 결론이 정당화되는 이런 쿠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와 최대필 교수님과 함께 공저한 2010년 랜드 저널은 이런 망중립성 논쟁의 프레임이 아주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런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크게 받아들여져서 망중립성 논쟁의 최초 이론 논문이자 최다 인용 논문으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게재되기 이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산업조직학회에서 수상하는 규제경제학 부문 최우수상을 이미 논문이 실리기도 전에 이 논문은 최우수 규제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널에 게재된 이후로 구글 기준으로 364회에 정도 되는 인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저자로서 오늘 이 논문의 핵심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의 핵심은 망중립성을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 유인이 증대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유인을 살펴보기 전에 망 사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망, 그러니까 기본 망이 아닌 어떤 차별적인 접속료를 내고 빨리 가는 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망에 대한 수요나 가격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망의 절대 품질이겠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망과 기본 망의 상대 품질입니다. 그리고 ISP 간에 어떤 정도의 경쟁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본망의 품질이 나쁠 때 그리고 기본망의 품질이 나쁘면 고급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기본망의 품질이 아주 좋다면은 굳이 프리미엄망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급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겠지요. 그렇다면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기본망의 절대 품질은 높아지고 프리미엄망의 상대 품질은 하락시킬 투자를 ISP가 할 논리적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인천 공항 출국장 게이트 줄이죠. 여기 보시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고 일반석은 아주 길게 몇십 분의 줄을 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나 생각해 보면 일반 줄이 길면 길수록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 일반 줄도 아주 넉넉하다면 굳이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 어디셔널리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미국에서는 특정 도로에 이렇게 익스프레스 레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익스프레스 레인의 과금대는 그 지나가는 구간당 요금이 상단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요금은 실시간대로 변합니다. 언제 이 요금은 올라가죠?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대낮에 일반 레인과 이 익스프레스 레인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면 이 일반 익스프레스 레인은 거의 10센트 미만으로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본다면 익스프레스 레인의 가치는 일반 도로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설치하는 어떤 시에 시장이 나와서 이런 스피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유로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허용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도로망을 더 크게 신설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어느 시장이 나와서 한다면 굳이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레인을 만들어서 이 과금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일반 도로의 시설을 확충해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같은 논리로 망 사용료의 이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망 중립성을 완화시켜준다면 망 전체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늘려주겠다. 얘기는 원래 ISP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의 논리적인 맹점이 금방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ISP로 대표되는 여러 통신사들에게서 저에게 많은 질문이 했었는데요. 그들도 저희 논문에 논리적으로 저희 논문이 워낙 정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이후로 망중립성 논쟁에서 무인승차의 문제는 상당히 꼬리를 낮추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실 문제를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망중립성을 완화하면 망 전체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고급망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망중립성은 중소 영세 CP나 스타트업에 불리할 가능성이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것이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경제학에서 상품의 차별화나 다각화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같은 네트워크 정책에서 이런 상품의 다각화와 차별화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과연 이 망중립성 완화가 기본 옵션의 품질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 영세 CP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과도한 프리미엄 사용료 부과나 진입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중립성을 진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ISP는 무임승차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 리턴을 못 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망중립성을 완화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또 반대로 프리미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준다면 ISP는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홀드업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진입과 투자 요인을 감소시킵니까? 반대로 망중립성 규제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정책인가? 과연 이 망중립성의 문제가 얼마나 자신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산업 정책 중 하나는 망중립성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을 보면 아까 우리 김희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망중립성을 없애도 걔들은 아무 문제를 안 받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홀더 문제가 없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SCP는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 이미 이들은 ISP를 초과하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신 스스로가 원하면 언제든지 ISP를 살 수도 있고 ISP가 될 수도 있는 글로벌 자이언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CP의 논리를 글로벌 자이언트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이 논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고 또 이 망중립성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네 편의 논문을 실은 학자로서 어떤 이 논쟁이 어떤 산업이나 자기의 어떤 personal interest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 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망중립이 옳다 안 옳다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투자 요인을 감소시키는지 진입을 감소시키는지 컨텐츠를 감소시키는지를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